여기로 넘어가면 태백인가? 태백도 가고 상동, 저기 영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인입니다. 저는 지금 만항제에 왔고요. 만항제에 눈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복수초를 촬영을 하러 왔어요. 제가 복수초를 네, 안녕인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글쎄,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대해서는. 없어요. 예, 예, 예. 그게 다른 분한테는 안 보여요. 저한테만 보여요. 예. 자, 제가 지금 여기 복수초 촬영을 왔는데요.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일단은 복수초가 피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야 돼. 여기가 지금 만항제, 지금 정상이에요. 만항제 정상은 1330m로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 복수초가 피어 있는지 먼저 탐색부터 먼저 할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길을 내고 들어간 걸 보니까 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에는 풍력 발전 단지도 있고요. 이렇게 복수초를 촬영 오신 분도 계시네요. 여기에 복수초가 피었는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복수초 피었어요? 아직 안 피었어요? 올해는 복수초가 개화가 늦네. 눈이 이래 많이 와서 그래요. 눈이 와도 얘네들이 그 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올라왔는데. 예. 눈이 너무 많이 덮여가지고. 지금 덮였어요? 그럼요. 속에 다 들어있죠.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 저 밑에 가면 저쪽에 조그만한 거 지금 몇 개 있어요. 며칠 있다가 와야 되나? 이게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한 번쯤 하고. 예. 복수초가 지금 눈 속에 너무 많이 묻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국도 없기는 한데, 제가 조금, 가볼게요. 미끄러움을 감수하고 이렇게 갑니다. 복수초가, 눈이 지금 많이 덮여 있어가지고, 복수초를 볼 수는 없기는 하네요. 예. 멋진 촬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감수해야 돼요. 이 산길을, 제가 작대기를 하나 짓고 왔어야 되는데, 작대기를 짓고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여기가 복수초 군락지입니다. 지금 복수초를 볼 수가 없네요. 복수초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온통 눈으로 지금 쌓여 있어서 복수초는 볼 수가 없어요. 복수초가 이런 나무 등걸 밑에 가면은 있기도 한데. 복수초가 안 보여요. 이런, 어저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좀, 눈 속에 다 덮인 것 같아요. 이 복수초를 찍겠다는 이 열정 하나로 제가 지금, 일반 산악인들도 가기 힘든 이런 지금 눈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 지금 복수초가 안 보이네요. 여기 무슨 토끼인지 노른지 사슴인지 지나간 자국이 발자국이 있어요. 아, 복수초를 볼 수가 없네요. 여보세요? 네, 갔어요? 제가 지금 복수초 촬영하러 지금 와서, 이 눈 산길을 제가 막 헤매고 있어요. 아, 전화기를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지금, 이 막 눈길을 헤매고 있네요. 아, 여기 복수초를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컴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발자국이 여기에 있어요. 복수초! 아, 과연 복수초 찾을 수 있을까요? 복수초가 어디 있을까? 아따, 복수초 어디 갔냐? 햇대야, 복수초야, 너의 모습을 좀 보여주렴. 아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복수초를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 복수초를 못 봐서 어떡하죠? 야, 으따, 복수초야, 제발 좀 모습을 드러내라. 아, 여기쯤 오면은 복수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쪽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아, 복수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으쩌. 아, 여기로 올라가면 복수초가 있을까? 아, 여기에 햇볕이 잘 비쳐서 여기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없네요. 야, 오늘은 이 복수초가 우리들에게 얼굴을 안 내 보이네요. 복수초야, 어딨니? 복수초를 못 찾겠어요. 여기가 복수초 군락지입니다. 복수초를, 지금은 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복수초를 발견을 못했어요. 아, 복수초는 아마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주말쯤에 와야지 복수초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천연아, 복수초가 눈 속에 다 묻혔어. 나오긴 나왔는데 눈 속에 묻혔어. 그 내가 혼자서 막 돌아다녔거든. 없어. 눈 파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얘가 모습을 살짝 보이거든. 아, 백구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백구를 안 데리고 왔구나. 야, 요런데 보면은 눈이 이렇게 녹은데 이렇게 나타나거든. 근데 지금 없어. 한 2, 3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왔다 갔다 한 거야. 아니, 거기 한 사람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못 찾고 그냥 내려갔어. 내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막. 강아지 보고는 서지라 그러면서 왜 형은 안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으차. 여기에 요런 데 있어야 되거든. 요런 데. 어? 없어 지금.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니, 어? 아, 나는 저기 여기
만항대 왔지. 만항대. 요런 데 있어야 되거든요. 요런 데. 아, 있다 있다 있다. 발견했다. 발견했어. 발견했어.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만한 게 보이는 거. 얘네들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언제 와요? 아, 그거 나왔네. 여기 여기 보이죠? 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예. 어디 갔어? 손가락. 예, 얘입니다. 얘. 얘가 복수초예요. 눈 속에서 지금 피어 있죠. 이야,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얘네들이 복수초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제 드디어 찾긴 했는데. 어? 그렇지. 자, 여기 보면 복수초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얘네들이 복수초입니다. 그럼 제가 복수초를 이렇게 좀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복수초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수초의 모습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예, 제가 눈 속을 막 헤매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발견을 했어요. 여기, 여기도 여기도 조그만한 복수초. 여기, 여기 얘네들이 복수초입니다. 복수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복수초 촬영을. 요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복수초를 제가 스틸로 좀 촬영을 시작할게요. 자, 요거 나 좀 이렇게 좀 해줄래? 나 보여? 보여? 나? 제가 드디어 여기에서 복수초를 찾았습니다. 얘네들이 복수초예요. 복수초가 지금은 아직은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활짝 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복수초는 복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 복복자에다 목숨 숫자를 쓰는 꽃인데요. 복수초 오늘 이렇게 올해 처음 핀 복수초를 보셨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쪽에서 역광으로 이렇게 해서. 이뻐, 이뻐. 이쁜데? 자, 안녕히 계세요 했으니까 끝내야 되잖아. 그치. 안녕히 계세요. 끝입니다.